만세보령이라 불리는 보령시에 위치하며 3대째 보령쌀 재배와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기업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보령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3대째 쌀 생산, 가공, 판매까지 하고 있는 3대째 보령쌀 청년농부 청천영농조합법인 대표 최재열입니다. 저는 보령이 고향이입니다. 그리고 다들 도시로 떠날 때 보령이 좋아 3대째 보령쌀을 하고 있는데요. 2019년 충남 가업승계 기업에 선정되어 우리 보령쌀을 지키는 청년농부 자부심을 한층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보령시 공동상표인 만세보령 상표를 승인받아 사용 중에 있는 체계적인 쌀 생산 기업입니다. 약 300평의 자가 저장 창고를 이용 색채 선별기, 자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생산, 가공을 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시대에 맞는 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충남 대표 고품질 품종인 삼광쌀을 청년 농부인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보령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중점 관리 판매하다 보니 쌀 고품질 분야로 보령시 농업인 대상을 최연소 수상하였습니다. 보령시 지리적 특성으로 청천 저수지, 보령의 맑은 물이 있고 각종 번착지 등으로 토양 양분이 풍부하여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차별화를 위해 3대째 보령쌀이라는 형평 등록 및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고 쌀 핵심 리더 교육, 청년 농업인 쌀 산업 품목 연구회 등에 참여하여 항상 쌀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인기 품목으로는 한강 및 참치 및 일반 및 찹쌀 미강 비농 등이 있습니다. 직접 정미서로 오시면 보정일이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쌀을 구입하실 수 있으며 택배 또한 안전하게 박스 포장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대부분 발송 후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선하고 맛있는 쌀 생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3대째 보령쌀 청천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령시 농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청년농업기업인 최재열 대표. 기업하기 좋은 S등급 도시 보령에서 청천영농조합법인의 그 활약상을 더욱 기대해봅니다.